오늘은 제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진상 손님과 매너 손님에 대해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볼까 해요. 사실 진상 손님은 손에 다 꼽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과도한 스킨십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개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히 사생활 보호가 되는 정도의 칸막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옆 테이블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정도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스킨십을 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스킨십은 손잡기, 포옹, 뽀뽀가 아닙니다. 이런 건 저도 와이프와 어디 가면 하는 행동들이라 과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스킨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감한 부분의 지속적인 터치, 누가 봐도 저질스러운 형태의 키스, 넓은 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위에 앉는 행위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런 스킨십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 한 40대 초반의 보험 설계를 하시는 여성분은 매장 뒤 아파트 주민입니다. 남편과 아들하고도 매장에 온 적이 있고요. 제 와이프가 예전부터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라 대충 신상을 아는데 이분은 과감하게도 저희 매장에서 세컨과의 만남을 가끔 하십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스킨십을 하시고요. 저질 키스요. 20대 젊은 어느 여자분은 제 SNS 계정에 팔로우를 하게 되면서 신상을 알게 되었는데 판촉 반문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역시 매장 근처 아파트 주민인데 매번 나이가 많으신 적어도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아저씨와 늘 오시길래 저는 아버지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키스를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혼자서 이런 저런 이해를 하려고 온갖 상황을 대입해가며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은밀한 만남이요. 한동안 동일한 아저씨와 함께 오다가 얼마 전에는 다른 아저씨를 또 데리고 왔는데 역시나 그 남자분이 여성분의 몸을 엄청 탐닉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요. 이 여성분이 과감한 게 뭐냐 하면 본인의 아이도 그 아저씨와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하고도 가끔 오시고요. 정말로 과감하신 여성입니다. 저는 누가 바람을 피건 뭐 이혼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은 그분들이 하는 거고 삶도 그분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술집은 공공장소로 분류되는 만큼 과도한 스킨십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케이스입니다. 경찰을 이제껏 참 많이도 불렀는데요. 이상한 게 일이 몰리니 한꺼번에 몰려버리는 바람에 한때는 순경들이 저를 조금은 싫어했었습니다. 지금은 손님으로도 오시고 부담없이 신고를 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저도 너무 자주 부르니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도움받은 생각을 하면 역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치안이 괜찮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한 번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온 대학생들로 보이는 남자들과 단골 손님들 간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유는 사소한 것인데요. 지나가다가 살짝 부딪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골분은 나이가 30대 후반이시고 술도 많이 드시지 않아서 제가 잘 말씀드려서 테이블로 안내를 다시 해드렸는데 문제는 이 대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말리다가 멱살도 잡히고 뭐 결국에는 수모를 좀 당했죠. 저희 매장에 테라스가 있는데 그 테라스 테이블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또 전시해놓은 술병을 집어던져서 깨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습이 되었는데 웃긴 게 파출소에 가서도 정신을 못 차렸던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파출소에 가니까 거기선 아예 수갑을 차고 벽에 완전히 묶여 있더라고요. 그날 오던 손님들도 싹 다 보내고 난장판이 된 가게를 와이프에게 부탁한 터라 빨리 돌아와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벽에 묶인 주제에 온갖 욕설에 토도 하고 완전히 파출소를 아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뭐 결론은 다음날 전화가 와서 딱한 사장을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공무원 지망생이고 술만 마시면 자기가 이성을 잃는 버릇이 있다고 말이죠. 그날도 한번 사고를 친 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술을 먹는 날이었는데 그런 사단이 났다고 하더군요. 뭐 어쨌든 좋게 합의를 봐주고 끝을 냈습니다만 경찰이 없었다면 혼자서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119에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단골이신 분인데 술을 엄청 잘 드세요. 남자 세 분이서 오시면 소주 10병은 그냥 드시니까 주당 드시죠. 그날은 세 분이 오셨다가 한 분이 먼저 가시고 두 분이서 드시던 중이었는데 한 분이 술을 드시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앞으로 꼬꾸라지셨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직접 본 터라 깜짝 놀라서 일으켜 세우고는 일행분을 딱 바라봤는데 일행분은 괜찮다며 별일 아니라며 볼일 보란 듯이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행분은 어느 정도 뭐 정신도 있어 보이고 술도 많이 뭐 안 취해 보이길래 일단 저는 하던 일을 마저 하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 쓰러지신 분 싸대기를 너무 무자비하게 때리시더라고요.
진짜 있는 힘껏. 영화에서 보면 싸가지 없는 시어머니가 착한 며느리 때릴 때 풀스윙으로 때리는 딱 그 정도의 파워였으니까 상상만 해도 아시겠죠? 물론 정신이 들으라고 때리는 건 맞는데 오히려 그 따귀를 맞고 쾅 하고 다시 또 쓰러지셨어요. 전 얼른 119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구급차하고 순찰차가 거의 동시에 오더라고요. 그 쓰러지신 분과 일행분은 구급차를 타고 다시 유유히 사라지고 전 어안이 벙벙했죠. 뭐 단골분이시라서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런데 그 걱정은 약간 기우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멀쩡히 또 술을 드시러 오셨거든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 쓰러지신 분이 다른 친구분들과 오셨는데 어제 일을 자랑삼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다가도 모를 술 자랑이었어요. 뭐 진상은 아니고 그냥 귀여운 손님 정도로 얘기하고 싶네요. 지금은 많이 친해져서 저한테 형님 형님 하는데 술 먹었을 때만 형님이고 맨정신에는 사장님이라고 하는 뭐 되게 순박하신 분이세요. 매너 손님은 예전 알바들이 죄다 매너 손님이더라고요. 예전 가게에 오면 셀프로 모든 걸 알아서 합니다. 포스 찍고 술, 잔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얼음물도 알아서 떠가고요. 안주만 제가 가져다 줍니다. 중간에 술 주문할 때도 알아서 척척 가져가고 항상 올 때마다 커피며 과자며 케이크며 먹을 걸 사다 줘서 너무 고맙죠. 갈 때도 치우기 쉽도록 그릇을 죄다 치워놓고 갑니다. 이 정도면 매너 손님이 아니라 매너 왕이죠. 근데 이거는 예전 알바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제가 생각하는 매너 손님 부류가 따로 있습니다. 첫째로는 항상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기척을 감사합니다로 하는 거죠. 물을 가져다 드려도 감사합니다. 술을 가져다 드려도 감사합니다. 음식을 가져다 드려도 감사합니다. 사실 기본 예의가 있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반대로 뭘 가져다 드려도 무뚝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비매너까진 아닌데 저도 말을 꺼내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물론 일행과 대화 중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뭐를 가져다 드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 한번 없는 건 기본 예의가 조금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주문할 때도 미소, 추가로 필요한 걸 시킬 때도 미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은 미안한 감이 드는 부탁은 사장님 실례지만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라고 꼭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죠. 예를 들어 안주로 나간 샐러드에 양상추가 더 먹고 싶은데 죄송스러워하면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듬뿍듬뿍 담아서 더 드립니다. 그런데 당연하듯이 더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드리기는 합니다만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계산하고도 잘 먹었다고 얘기하시는 손님들이 있는 반면 맛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에 문제가 있으면 저도 귀담아 듣고 고치겠는데 음식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매너 손님의 부류는 술을 많이 마시는 고객, 안주를 많이 먹는 고객, 자주 와서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고객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게는 고마운 분들이죠. 단 매너라는 건 이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과 행동을 가진 분들이 매너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손님들이 많아서 장사가 재미있고 할만한데 만약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면 글쎄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 진상 손님과 매너 손님에 대한 간략한 에피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